회사 사옥을 짓는 과정에서도 직원의 업무 환경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 베이스 하얀 거에 이제 골드로 포인트를 준 거고,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흰색이었는데 요거를 이제 골드. 그래서 그때 자재가 저게 어떤 질감이냐 그래서 이게 요 색상은 요 정도입니다. 현대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소리 듣기를 도와주고, 난청자에게는 보청 기능을 제공하여 소리 듣기 개선을 도와주는 회사. 뿐만 아니라 오지 등 낙후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고 정수 발전기로 식수까지 정수하는 일도 하는데요. 허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는 결국엔 사람을 위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신제품 관련 마케팅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아, 나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주셨는데 대상에 대해서 약간 100% 다 어그리하는 건 아니야, 타겟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어디든지 또 내 의견도 다 뭐 하나의 의견을 딱 이게 정해진 의견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 다들 우리 제품 우리가 더 잘 아니까 각자 의견을 좀 각자 좀 생각을 대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귀 전체 이명의 타겟을 안 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약간 사실은 좀 걱정되거든요. 수평적인 사내 문화를 추구하는 허진숙 대표. 그래서일까요? 마케팅 회의를 하는 직원들이 누구는 서 있고 누구는 책상에 걸터 앉아 있는 등 굉장히 편한 모습인데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허진숙 대표는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오래 사업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수자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하나의 의견이, 제 하나의 생각이 우리 모든 직원분들의 그 다양한 생각을 그 취합하는 것과 보다 제 의견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요. 다양한 그 목소리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17년 일본 수출을 시작으로 홍콩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에서 바이어들에게 큰 관심을 받아 유럽에 진출했는데요. 2018년엔 일본에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2억 4천만 원 규모 모금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해외 진출에 나섰습니다. 일본 시니어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3,600만 명 정도 된다는 사실을 갖고 저희 골전도 제품을 그 시니어 시장에 맞게끔 준비를 해서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요번에 이 신청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를 너무 기회가 좋다고 생각해야 됐는데 그 니즈를 맞춰서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었는데 그 준비된 제품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번 과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허 대표는 기술로 현대인의 삶을 이롭게 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만큼 기술 분야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 전시회 CES에서는 이명케어 솔루션을 선보여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근거로 제품 수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허진숙 대표. 안정적으로 수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허 대표를 비롯해 직원들이 수출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명케어 솔루션이 저희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로 디지털 치료제로서 최종 개발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명과 청각과 관련된 전후방 사업을 총망라하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최종 사업의 목표입니다.